많이 하시는데 자꾸 웃어요. 우정세연이랑 홍경연이? 그 무서운 에피소드인데 두 분이 자꾸 웃음 바이러스. 맞아요. 오, 그래요. 우리 홍경배우님이 우정세 선배님 얼굴만 봐도 막 웃기고 그러던가요? 어땠어요?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보다는 근데 선배님이 이걸 좀 재밌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어떤 시에서 제가 웃었는지 기억을 하거든요. 아 그럼 우정세 씨께 마이크를 넘긴다 이 소리인가요? 아우 야 현명하다. 우리 우정세 선배님께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? 어떤 장면인지 기억하세요? 아 기억에 남는 시는 좀 심각한 시 감정 시이었는데 저희 둘이 이렇게 감정 시 하고 있는데 감정 시이 컷하고 다시 할게요. 근데 감정 쪽으로 문제가 있었나? 왜 그러지? 근데 뒤에 이제 저희 지나가는 이제 보조 출연자분들이 너무 좀 소리를 내면서 바삐 뭐 끌고 가는 시인데 너무 소리가 크고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이제 시선이 뺏긴다고 약간 그분들한테 조금 천천히 지나가 주셨으면 좋겠다 감정 때문에. 그리고 두 번째 테이크를 했는데 저희는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이쪽 스태프도 다 웃음이 터져가지고 뭔가 모니터 보니까 그냥 조금 천천히 갔어야 되는데 거의 귀신처럼 이렇게 가시더라고요. 그것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좀 터져가지고 그 기억으로 심각하실 때도 좀 많이 터지게. 그렇죠. 예, 그게 또 괜히 계속 생각나요. 뭔지 압니다. 예. 아.